오늘은 지난번에 빌렸던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반납하려고 해요. 도서관에서 책을 반납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입구에 보면 무인 도서 반납 코너라는 게 있네요. 먼저 이쪽에서 책을 반납해 볼게요. 무인 반납기에 책을 반납할 수 있는데, 여기 설명대로 하면 책을 반납할 수 있어요. 원하시는 버튼을 누르세요. 우리는 반납하니까 반납 버튼. 그러면 한 권의 도서를 바코드가 위로 향하도록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넣고 반납 버튼을 누르면 오 처리 중 여기 이렇게 하면 반납 성공되어 있네요. 연속 반납을 하려면 또 반납 버튼을 누르면 바코드가 위를 향하도록 해서 반납, 자동으로 하시네요. 또 반납 성공. 이렇게 반납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쉽게 도서 자동 반납 시스템, 여기에서 책을 반납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사서 선생님께 직접 반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납하면 이렇게 영수증도 나오네요. 영수증도 챙기고 이번에는 사서 선생님께 책을 반납하러 가봅시다.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마스크 착용 필수, 손 소독 후 입장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도서관에서는 자, 책을 보는 곳이니까 조용히 하고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책을 반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데스크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데스크에 책을 올려두면, 네, 반납되겠습니다. 아, 네, 반납했다고 하면 다된 거예요. 가면 되죠.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선생님이 책을 반납하려고 왔는데, 도서관에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무인 반납기로 책을 반납할 수 있다고 했죠. 이번에도 책을 한번 반납을 해 볼게요. 자, 어떻게 반납하냐 하면, 여기에는 책 읽히는 곳 도서 인식을 하면, 여기 밑에 있는 반납 투입구의 문이 열릴 것 같아요. 자, 여기 책 읽히는 곳, 여기에 책을 대면, 자, 여기 문이 열리고, 책한 권을 넣고, 밀어 넣어주면, 문이 닫히고, 반납 처리. 자, 반납을 계속 하려면 인식을 하고 완료하면 종료 버튼, 여기 종료 버튼을 누르면 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 출력을 하려면 확인, 출력 안 하려면 그냥 종료.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영수증 나오는 곳에서 영수증을 챙겨서 자, 이렇게 하면 끝. 그리고 혹시 책 반납하러 왔는데 여기 무인 반납기가 작동이 잘안 되면은 여기에 이시 반납함에 넣어도 된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책 반납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아동 자료실에서 책 반납하는 걸 해볼게요. 도서관 자료실에 오면 사서 선생님, 여기는 보니까 여기 책 읽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책을 올려두면 반납 가능? 그러면은 반납 버튼을 누르면 계속 반납하거나 완료하거나 완료를 하려면 완료. 이렇게 하면 확인. 영수증 출력할까요? 안 하려면 아니요. 자, 반납했습니다. 책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러면 이 책은 여기 바로 옆에 보면 반납하신 도서는 여기 놓아주세요 하는데 여기 놓아두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면 이거는 어떻게 반납하면 되죠? 아, 저기 여기 여기에 데스크 위에 올려두면 아, 네. 그럼 여기다 주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대충 여기 반납하는 책 놔두는 데 두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서관에서 좋은 책 많으니까 책 빌려보고 또 책도 반납하는 거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집에서도 부모님하고 같이 책 빌려보고 반납하는 거 한번 해보고요. 선생님하고도 다음에 또 같이 한번 공부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 오늘도 도서관에 가보려고 해요. 빌렸던 책도 반납하고 또 다른 책도 빌리려고 하는데 여기 도서관에는 책을 반납하는 게 여기도 반납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옆에 여기 열리면 바코드가 위를 향하도록 올려놓고 두면 뚜껑이 닫히고 여기 처리 중에 반납 성공이 되면 끝!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증도 가지고 가면 돼요. 여기도 도서관에 갈 때는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체온을...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는 우리 도서관에서 아동자료실에 왔어요. 아동자료실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기는 열람실, 가족열람실, 유아열람실도 있고요. 여기 보면 컴퓨터가 있는 이곳은 자료 검색대. 선생님이 여기서 책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책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책을 빌리려고 하는데 스스로 대출 반납기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책을 빌려보려고 해요. 여기는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이 많은 것 같고 여기 보면은 빌려가기 버튼을 누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회원카드를 여기 인식시키면 비밀번호를 누르면 확인을 누르고 그림과 같이 도서를 올려놓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금 처리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출 성공. 확인증 받겠습니까? 안 받아도 되면 아니요. 받으려면 예. 완료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확인증까지 챙기고요. 여기 책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책을 빌릴 때는 꼭 언제까지 반납해야 되는지 반납일자를 확인하고 자, 연체가 되지 않고 책을 반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책 반납도 쉽게 할 수 있죠. 자, 우리 도서관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책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가족들하고 또 우리 선생님하고도 도서관에 다시 가보면 좋겠네요. 집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도서관도 이용해보고 책도 빌려보고 책도 반납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에